부터 129층 갑니다. 여기 굉장히 또 아래층인데. 자, 델론즈 메일키로로 갑니다. 그리고 오를리 방가 유신은 왜 넣었지? 마법형 맞추기 위해서 넣었고 한 마리 비웁니다. 친구 우리의 친구 아일린으로 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스가 근데 65. 와, 플스 65 줬다. 이렇게 가려고요. 아, 평타 치고 친구 선해야 되는데 까비 까먹었네. 자, 플스. 자, 플스 안 찍었는데 딜 나오려나? 자, 플스 때문에 힘들 수 있을 힘들까요? 무빙인데요? 무빙인데요! 무빙입니다. 다른 수식어 필요 없는, 예? 무빙입니다. 뭘 써야 되냐? 뭘 써야 되지? 뭘 써야 되지? 뭘 써야 될까? 요거 턴감, 유신 턴감 없나? 여기 있네, 요거 쓰자. 알린 턴감 아껴야지. 왜냐? 나중에 테오한테 쓰기 위해서. 모를 수도 있어요. 괜찮아요.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. 저도 그리고 잘 몰라요, 세나. 알린 왜 죽지? 알린 죽는 거 생각 안 해봤는데. 알린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. 알린 왜 1번 자리에 놔지나? 생각이 없나? 괴위기.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, 소름돋는데. 일단은 믿을 건 40밖에 없습니다. 자, 믿을 건 40. 요거 평타, 요거 스킬 캔슬 평타 갑니다. 굉장히 고급 스킬이죠. 아, 안 되네. 지성이 안 되네요. 멜키르가 반피기 때문에 정광석화보다는 일단 멜키르를 먼저 해방을 먼저 쓰겠습니다. 변신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사신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지. 다음 라운드. 턴감 없나? 4턴감이네. 근데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사신강림 관통인데. 생각해보면 그러네. 자기 아이디인지도 잘 모르겠지, 맞지? 어떻게 내 아이디가 이렇게 데미지가 나오지? 어떡한 거지, 무빙? 약간 이런 생각 들지. 그게 제 무탑의 대리의 매력입니다. 알린 죽었지만 부활. 예, 라운드별로 한 번씩 부활합니다. 아, 소위 데려가야 된다고? 와, 아까는 씨 힘들다매. 인프 바꾼 위험. 아까 뭐라고 그랬어? 에헤? 65면 좀 힘들 것 같은데? 개뿔이 씨. 자, 그리고 정광석화. 자, 바로 정광석화 마무리. 오, 평타 흡혈. 자, 이거 단일 타격. 자, 이렇게 해서 무타 129층 플스 65도 깰수 있습니다. 누가요? 무빙이 하면요. 초하 도라메다.